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북괴 김정은이가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라며 지랄 발광을 했지요. 또한 매일매일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괌과 하와이,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 기지 촬영에 성공했다라며 백악관과 국방부까지 정찰해 촬영에 성공했다라고 생쇼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은 깡통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미 우주군 북한 정찰 위성 고철로 파괴. 북한의 국방성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 우주군은 그 어느 때든 김정은의 정찰 위성을 격추시킬 수 있으며 사실상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국방성이 발끈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 우주군이 결심만 하면 그 어느 때이든 북한 김정은이가 자랑하는 정찰 위성을 고철로 공중에서 폭파할 수도 있으며 또한 완전히 전자기파 신호를 보내고 전자기파를 통해 아예 하늘에 공중에 고철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온 이후 김정은 정권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어렵사리 만들어 겨우 궤도에 올린 만리경 1호를 연일 선전하며 과학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미군 해군 기지까지 촬영했다고 자랑하면서 김정은 자신들도 정찰위성 보유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5월과 8월에 한 번씩 실패하고 세 번의 도전 끝에 만리경 1호를 발사해 500km급 궤도의 위성을 올려놓는데 성공.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것을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전역의 주요 군사 시설은 물론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 미국 워싱턴 DC와 국방부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 기지에 항공 모함까지 촬영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위성 궤도 세밀 조정 단계를 거쳐 12월 1일부로 최종적인 궤도 안정화에 성공했고 12월 1일부터 평양 종합 관제소 정찰 위성 운영실이 12월 2일부터 정식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요란하게 선전했었습니다. 북한은 만리경 1호 위성이 당 중앙군사위 상설 집행부서에 상시 보고되고 중요 부대와 정찰총국 등의 부대에도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런 요란한 북한의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백악관과 국방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런 사진은 인터넷에 많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백악관은 북한의 그런 주장은 검증할 수 없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사실 만리경 1호는 지난 5월 발사 실패 당시 한국이 수고해서 분석 작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크기는 1.3m, 중량은 300kg의 만리경 1호에는 충격적이게도 구형 1번째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는데 구성 제품들이 워낙 조악하고 한심한 수준이어서 해상도가 10에서 20m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m 해상도는 가로 10m, 세로 10m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찰 위성은 고사하고 원시적인 지구 관측 위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우리 군이 분석을 한 김정은의 만리경 1호는 깡통, 상업위성 수준에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발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3차 발사 당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제공돼 위성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9월 중순에 있었고 만리경 1호 위성을 실은 천리마 1형 로켓 발사가 11월 21일 있었습니다. 위성 발사체는 그램 단위까지 중량이 치밀하게 계산되고 탑재되는 위성 역시 구조와 형상, 무게 중심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어야 하는데 위성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2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의 발사체, 위성 설계 변경과 재조립 과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미 국방부 청사는 가로, 세로 길이가 거의 500m씩인 초대형 구조물이고 백악관도 이스트 윙과 웨스트 윙을 합치면 길이 200m에 폭 60m에 달하는 큰 건물입니다. 미 항공모함도 길이 330m, 폭 80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10m짜리 해상도를 가진 북한 우성으로서는 충분히 관찰했다라는 것은 생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상업용 위성이 워낙 발달해서 비용을 조금만 지불하면 30cm급 해상도의 초고화질 위성 사진을 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정도 해상도는 과장을 조금 보태서 차종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북한은 위성이 필요했으면 수억 달러를 들여 직접 쏠 것이 아니라 상업용 위성 사진을 사서 쓰고 남은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렸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을 쓰고도 군사적으로 가치가 없는 위성을 만들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가소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 위성을 여러 방법으로 불능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경고가 나오자마자 북한은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 북한 김정은의 위성을 건드리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위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도는 당시 보도에 있다는 보도는 미 우주군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미 우주군은 북한 김정은의 정찰 위성에 대해 다양한 가역적 및 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 적의 우주 및 반우주 역량과 활동을 거부하고 모든 영역에서 적의 효율성과 치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북한 국방성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며 거의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미 우주군이 망발을 늘어놓았다면서 우려스러운 적대적 입장을 절대로 관가할 수 없다라며 이것은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크게 분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위성과 같은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 공격을 감행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성 행동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 위성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북한 영토에 대한 공격, 최고 존엄에 대한 공격과 거의 동일시하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국방성이 이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 스스로도 자신들이 만들어 궤도에 올려놓은 그 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미국이 실제로 북한 정찰 위성을 아주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우주군은 다양한 가역적 및 비가역적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자신의 위성을 무력화했는지 알아차릴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북한 김정은의 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방법을 써서 위성을 무력화시키고 모른 척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위성이 먹통이 됐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그토록 자랑한 위성이 미국이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두려워 최선을 다해 미국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손을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북한은 겨우 궤도에 올려놓은 위성이 행여나 잘못될까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이번 북한 국방성의 충격적인 담화 협박성 메시지로 표출된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찰 위성을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 우주군이 밝힌 가역적 방법은 일시적으로 김정은의 정찰 위성을 무력화시켰다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불능화, 비가역적 방법은 되돌릴 수 없는 불능화, 즉 공중에서 완전한 파괴 또는 무력화를 의미하며 미국은 공개된 수단들만 나열해도 북한의 위성은 아주 간단하게 공중에서 고철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이 한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고 결심만 하면 북한 김정은의 위성은 오늘 당장이라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게 미국의 발표입니다. 가역적 방법에는 재밍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소개했던 미 우주군의 이 CCS 블랙 10.2라는 장비를 사용하면 미군은 북한 김정은의 만리경 1호 위성을 그야말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아니, 가지고 논다고 봐야 합니다. 이 CCS는 말 그대로 통신을 교란하는 장비입니다. 미군은 2020년부터 부대 배치를 시작한 이 장비는 트럭으로 끌고 다니거나 접어서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을 만큼 기동성이 아주 좋은 이동식 장비입니다. 얼핏 보면 거대한 안테나처럼 생겼는데 주한 미군에도 군산 기지에 이 장비 전개를 지원하기 위한 우주군 병력이 제607 항공 작전 센터 예하에 배속됐습니다. 이 장비는 업링크, 즉 지상 관제소에서 위성으로 보내는 통신과 다운링크, 즉 위성에서 지상 관제소로 보내는 통신을 가로채거나 먹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평양 종합관제소 정찰 위성 운영실에서 만리경 1호로 보내는 무선 데이터, 만리경 1호에서 평양으로 보내는 무선 데이터를 중간에서 아예 없애버리거나 쌍방향 모두 전파, 송수신이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관제 신호를 해킹해서 위성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위성 통제권을 가져오면 궤도를 수정해 그대로 공중에서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바다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시스템 암호를 바꾸어 북한이 위성에 접속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은 북한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하는 것인지 위성이 고장 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위성을 먹통으로 만든 뒤 모른 척하고 있으면 북한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불가역적 불능화 수단으로는 위성을 요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미 핵은 이지스 전투함들은 상당수가 SM
3. 요격 미사일이 탑재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1000km 고도까지 올라가 저궤도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고장난 위성 하나를 247km 고도에서 아주 간단하게 공중에서 폭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이런 SM-3 미사일을 탑재한 미 핵은 이지스 구축함 한쪽에서 두쪽,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한쪽에서 두쪽 상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위성을 SM-3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으며 공중에서 고철로 만들거나 공중에서 폭파하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미 우주군이 모든 것을 국비에 붙여 운영 중인 X-37B 무인 우주 왕복선도 북한의 위성을 불능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 우주선은 한 번 발사되면 2년에서 3년씩 우주에 머무르며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해진 궤도만 계속 도는 일반 위성과는 달리 이 우주선은 자유자재로 궤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X-37B는 미 우주군 제9 우주 델타 제1 분견대라는 부대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부대는 공식적인 임무, 즉 궤도 전투입니다. 이 부대가 수행하는 궤도 전투란 우주 공간에서 적의 위성을 추적,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 필요할 경우 궤도를 틀어 위성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우주군의 X-37B에는 초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로드 모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적 위성에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임무 장비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만리경 1호 위성 주변에 X-37B가 왔다 갔다 거리면 굉장히 거슬리겠지만 X-37B가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속수무책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이가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미 우주군이 북한 정찰위성 고철로 만들어 하늘에서 파괴할 수 있고 오늘 당장 하늘에서 바다로 박살낼 수도 있으며 미군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김정은의 정찰위성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국방성이 지금 저렇게 발칵 난리가 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